1교시에 두 가지 항목, 끼어들기, 떠들기까지 했죠? 네, 제이 모습을 보더니 관심 받고 싶구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게 저의 그 수업 시간의 소품들이에요. 그 애들은 이거를 써보고 싶고 해서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이건 음성 변조기인데, 이게 발품으로, 발품 팔다가, 저는 완구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어느 완구점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어디 가면 사요? 근데 수입품이더라고요, 이게. 아마존닷컴에서 13,000원인가에 팔아. 그러니까 구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득템, 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별종이다?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쓴다. 이게 그러니까 봐준다. 이게 치근하게. 치근한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지 못한, 저는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참 치근한 사람한테 뭘 따지게, 뭘 따져? 원천 봉쇄하는. 이거는 또 애들 깨울 때도 트렌드 파악인데, 아직도 뽀로로가 대세다. 아, 대세, 아직도. 이거는 애들 깨울 때 쓰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는다. 학부모 총회 때 내가 가도 우리 아들도 잔다. 근데 자는 애들 깨울 때 그건드리면 애들이 이분들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몰라가지고 집인지 PC방인지 모르니까 대뜸 씨발해. 그럼 선생님이 핫 뜨거. 얘가 그 씨발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자는 애는 이렇게 귀에다 대고. 따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뽀로로 보고 왜 뽀통령이라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얘들이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요. 아, 이 강력한 무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미있는 수업에도.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바퀴벌레보다 수업 시간에 난무하는 이벌레다. 뭘까요? 지읒지읒충이야. 진지충. 정답입니다. 오, 선생님. 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진지충이야. 아무개 선생님, 진지충이야. 그건 죽기보다 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소품을 좀 이용하시면 그때 대박. 말로 웃기는 건 재주야. 아재 개그도 아무나 하나? 이 순발력이 있어야 아재 개그. 저는 아재 개그 진짜 안 돼. 맨날 들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품을 이렇게 택해 한 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 애들이 잘난 척 하도록 하면 돼요. 애들이 잘난 척. 어떻게 잘난 척 하는가? 그거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자. 따진다. 따지는 거는 이렇습니다. 여기, 학부모 총회를 3월에 하면 꼭 3월에 이제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봉사활동을 1시간씩 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내일 학부모 총회니까 교실 좀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어느 해 이렇게 바닥에 백목으로 긁고 여긴 21번, 여기 22번, 23번, 23번 다 그래도 흐뭇해가지고 자 봉사활동 주니까 아, 해야지. 뭐 질문 있냐? 쓸데없이 질문했어. 진짜 질문이 나왔어. 무슨 질문? 저 뒤에 들 손 들 때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아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거지. 옛날 같으면 이랬습니다. 김이 뽀르록 오른다. 나와 이 새끼 한다. 싸대기를 갈긴다. 에 코피 난다. 이게 옛날이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내 연금 날라간다. 나무 가세요 보세요.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말하시면 안 되고. 요즘 명태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의 낯선 행동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되니까 막 손이 올라가는 게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안 돼! 내 연금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명태가 되는 거예요. 이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현직에 계신 선생님은 내 연금 지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얘들아 각자 자기 모든 별로 자기 청소와 정리해라.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총괄 감독. 아 총괄 감독? 이게 정색하면 대한데 이렇게 정색한 대답이잖아. 나 선생님은 왜? 진지충이야. 진지충은 안 돼요, 저도. 치매 어머니가 땡깡 쓸 때 진지하게 대답하면 이겨, 저. 한번 해보세요. 아, 해보면 알아. 어머니가 땡깡 놀 때, 예? 애미가 내 돈 훔쳐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엄마도 내 돈 훔쳐간 적 있잖아. 그럼, 어? 말 안 되는 얘기엔 어떻게 대답해야 돼? 말 안 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애미가 너 때렸다. 엄마도 나 어릴 때 때렸잖아. 뭐지? 이렇게 하면 금방 까먹으셔. 어차피 뭐 망상인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은 감독해야지.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어?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이거 또 안 돼. 거기서 막 더 열만 더 올라가. 몇 년 전에 선생님들 토론을 했어요. 이렇게 중에서 어느 모듬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님만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 이랬어. 그랬더니 교무실은 왜 우리가 해요? 한숨 나오죠. 저는 이 디프레션, 영어의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혀요. 디프레션, D가 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레스는 누르다잖아요. 기계에 아래로 누른다 이게. 저 밑바탕에 다 뭐다? 우울이 있다 그랬죠? 뇌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결국 뭐만 남아? 점으로 남았어요. 우울한 이웃 아줌마하고 싸움은 누가 이겨? 그 엄마가, 아줌마가 이기지. 왜 이겨? 말이 안 되니까 이겨. 왜 말이 안 돼? 말이 다 새 나가. 그러니까 얘도 왜 선생님은 어디 하냐고 왜 묻느냐? 고도 우울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가?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는 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착한 척하지만 결국 당신은 우리한테만 시키고 당신은 안 하잖아. 이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고도의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누가 뭐 안 된다 그랬니? 첫 번째가
애들이 이렇게 낯선 행동하고 그럴 때요. 첫 번째는 쌩까는 겁니다. 쌩깐다는 거 아세요? 네. 에, 못 들은 척, 못 본,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주변 애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새끼 또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리면 나만 바보야. 그 주변 애들은 야 기대하는 거예요. 야 오늘 잘하면 수업 안 하겠다. 선생님 열받으면 오늘 수업 안 하잖아. 그치? 응.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 자습이지. 최고의 명강의가 뭐예요? 휴강이잖아. 휴강. 대학 다닐 때 그랬잖아. 우리 휴강이 최고였잖아. 저희 때는 한 학기가 휴강이었어. 80년도. 구강 엄청 썼네.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걸 뭐 강의라고 하시오?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하는 능력입니다. 어른이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가 자녀, 애 둘이 와서, 아, 애들 잘할 때 짜증나. 선생님, 우리 애들은 왜 눈앞에 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눈앞에 와서 싸우죠. 어디 가서 싸워. 관심 받고 싶어서 싸우는 건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잘한다. 얘는 참 우등생이다. 대답을, 정답을 탁탁 말해. 그럴 때는 슬그머니, 엄마 시장님 갔다 올게. 그 꼴을 보지 마. 피아 36개 주랭랑이에요. 그게 근데 이 갈등 장면에서 싸움에서는 36개가 맨 마지막 전술이지만 갈등 해결 장면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장면을 피해라는 거야. 막 싹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 꼴, 제가 늦게 가면 이미 펌프질을 해서 이미 열받고 계셔.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싹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가자마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초의 15분 동안 열심히 놀아드리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외투 딱 벗고 어머니 앞에 딱 앉아.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강의할 때 주는 거 있잖아. 그럼 다 싸갖고 가. 그래서 쫙 펼쳐놔. 아, 네가 나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근데 제가 많이 늦게 들어가면 그게 풀리질 않아. 그러면 기껏 다 드시고 먹고 튀어. 영원히 먹고 튀어. 도로 이제 막 치매에 낯선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뭘 사와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10호 좀 갔다 올게요. 저 나가고. 우리 마늘은 우왕청심은 집에 항상 사다 놨어요. 10개를. 근데 맨날 그때마다 사러 나가. 응? 응. 어머니, 어머니 힘드신가 보다. 어머니, 우왕청심만 사올게요. 그리고 집사람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집 앞에 치킨집에서 둘이 마시고 있어요. 둘이. 그런 이제 집에 들어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불 끄고 주무셔. 왜냐면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 똑같아. 애가 그럴 때, 선생님 어디 하세요? 그럴 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우울이 심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선생님 왜 남의 말 쌩 까세요? 이런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정말 잘한다. 여기. 자, 선생님 왜 쌩 까세요? 미안해. 못 들어서 뭐라고 했니? 그렇지. 다 같이 연습.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쩌는 표정, 어머.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린 표정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 뭐라고? 미안해. 못 들었어. 이런 거야. 시작. 뭐라 했어? 못 들었어. 연기가 돼야 돼.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래도 참지 못해. 요즘 오늘 교수학습 요목 중에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 있단 말이야. 씩씩거려. 자기 말 무시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
싸움의 장소를 옮긴다. 어디로? 교무실로. 이렇게 탁 머리, 우린 머리를 팍 돌려. 어? 선생님 교무실 뭘 놔두고 간대. 같이 가면서 얘기할까? 때리고 가. 그럼 쫓아오는 놈이 있어 없어? 나 아직 못 봤어. 그 정도 선에서. 이게 능숙한 리더십.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들은 척 생각하고, 그 폭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예, 청중들을, 애가 폭발 상태, 교실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폭발 상태가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애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지금 현재 학교가. 그래서 마을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예. 예, 따지기. 그 다음에 수업 방해. 방해. 근데 그 아이가 이럴 때 좀 안 측은한, 얘가 지금 우울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 제가 책에도 여기 나무라기 전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 없다. 그 아이의 그 우울을 알고 보니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아휴, 새끼 참나. 엄마 아빠가 둘 다 상담을 좀 하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 다 안 나와. 그 얘기 무슨 뜻이겠어요?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불쌍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방해하는 거. 요게 최근의 경향인데요. 우울이 심해지면 주변의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저격합니다. 선생님 말 실수하잖아. 빵! 들으면 뻥! 해가지고 정말 얼얼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을 못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입니다. 한 애가 수업을 하도 저격을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0월쯤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싸하게 아빠하고 대화하세요. 뭐야, 추워. 서늘해. 아빠를 모시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 오시면 교실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상담. 아니에요. 응접실이 있어야지. 학교에도 응접실 같은 곳에 모셔야 돼요. 어디가 그럴까? 교장실까지? 아니, 그거 말고도 지금은 상담실이나 요즘은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 거기에 모시고 차도 한 잔 대접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모시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어머니가 아버님이어가지고 저는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게 더 좋아요. 동성일 경우에 남자면 술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은 거죠. 내가 내야 돼, 근데. 지금은 뭐 한 잔도 못 얻어, 뭐.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 사실 남자끼리 이만큼 하고, 그래봐, 노래방 같이 가봐. 그러면 애 교육 끝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 그 학교 근처 다방에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아버님한테 총대. 실은 얘가 중2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다.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들어가. 이게 1학기까지인가? 전교 2등을 했는데 애 엄마가 모 여대 영어과 출신이야. 이대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고를 때 이 엄마가 전교 2등 했다고 애를 공격했대. 아빠 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말고사에 백지를 냈고요. 2학기에 애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고. 애 엄마가? 네, 엄마가. 지금껏 회복이 다 되질 않았다. 그 일 이후로 애 엄마는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더라.
그러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하기 전에 시작. 남을 하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 알면 남을 할 수가 없다. 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서로 어제 아빠 만난 걸 그 다음날 A4 용지로 두 쪽을 해서 우리 반에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내드렸어요. 이러이러하다. 선생님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왜요? 뭐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답장이 왔잖아. 거기 다 울고 계시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학급에 평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왜? 똑같이 지랄을 해도 통제 가능한 건 누구다? 교사 자신이다. 그 아이의 그 애틋한 사정을 알고 나서 어떻게 남을 했냐고. 아마도 애가 그 여전히 그러면 아 그래? 응?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도 나가도 돼? 싸우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같이 해보실까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구나. 그렇지? 그리고 좀 뜸을 들여. 그 다음에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진도 나가도 돼? 그렇게 시작. 근데 진도 나가도 돼? 그런 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얘는 좀 당황했겠죠? 전년들이 왜 저러지? 낚이질 않네? 저는 제 역할 하나가 엄마가 밥도 안 해준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걔가 우리 반에서 제일 멀어. 근데 아침에 제일 먼저 와. 이유를 알죠. 얘가 밤 10시까지 건대집 골목 그 삼겹살집에서 알바를 하더라는 거지. 왜 알바할까? 저녁은 해결해. 별 다 알아. 자기 가. 가도 되겠어. 애가 그치 다음에 강사하셔. 저 마을 선생님 지금 마을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여기 마을 잠깐만 얼굴 좀 일어나서 다음번 마을 교사 강사로 위촉합니다. 정답을 다 아셔. 예, 제가 해야 될 얘기거든. 얘를 먹이는 거예요.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건 해야지. 아니 게 아니라 걔는 아침에 뒷문으로 쑥 들어올 때는 사천왕상의 얼굴을 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수업을 저격했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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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애들은 좋아가지고, 아싸, 대박. 오늘 또 놀다. 그냥 신나게 놀았다고, 근데. 그 애들 거의 다 재수했어요. 1년 내내 그랬는데 어떡해. 애들 저 담임 원망 많이 하고 선생님들 원망 많이 했어요. 걔가 애들이 왜 선생님들이 쟤를 막지를 못하느냐.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애 우리 6명쯤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지랄하면 나머지 와 제발 펌프르다 엑셀 밟고 그래도 엉망진창 된 거네. 어쨌든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자. 애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1인 1역 중에 바리스타 모닝 카페 운영자 1인 1역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커피포트도 하나 사가지고 커피포트 사서 그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면 안 돼. 교사는 바쁘면 안 돼. 교사가 바쁘면 죄악이에요. 왜냐? 애들이 영혼을 못 봐. 이제 애한테 그 끓이게 하고 음식을 이제 좀 빵집 가서 이렇게 좀 사다가 이렇게. 근데 거기 룰을 정했지.
우리 반 애들 다 먹일 수 없잖아. 뭐 어떤 룰을 두면 된다. 그렇지. 일찍 선착순이다. 영악했지. 아, 잔머리 돌리는 거야. 일찍 온 순서대로 먹는다 이거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늦게 온 애들은 교실에서 쪼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빵뿐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남는 음식을 다 갖고 온 거야. 우리 교감 선생님이 동선생 뭐 맨날 모처럼 뭘 그렇게 갖고 와. 네. 네. 뭐 하여간 뭐 음식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그게 음식 쓰레기가 막 3분의 1로 줄은 거야. 음식이 나만 하질 않는 거지.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모닝빵이라고 제 가점에 이렇게 마감 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5천 원이 나도 대박이다. 하느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빵집 가면 그쵸? 싸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침에 갖다 놨더니 제일 먼저 왔어. 커피에다가. 고등학생들은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중딩이들은 핫초코. 그걸 나는 빵의 3분의 2를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먹었네. 아, 그걸 보고서 울음을 참느라고 해서 저는 아빠랑 그 아빠랑 면담을 하고서 뭐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줄여주실래요? 그날 걔 아빠랑 사실 대화를 나누고 저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산에 가요. 그날의 피로, 그날의 그 마음의 피로 이걸 다 산에서 풀고 갔는데 그때까지 제 그 막걸리 정량이 한 병이었어요. 그날은 두 병을 샀어. 아빠랑 대화한 그 충격에. 그래서 용마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한 병 반쯤 마셨어. 그때 한강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두려워서 울었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 1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이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이 정도의 우울함이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때부터 막걸리가 두통으로 뜯었어. 줄지를 않아. 저 핑계 같지만 그리고 잠자는 애들 분석을 하면 잠자는 목적이 다양해요. 지금 중딩이들 장래희망 직업에 새로 10위 안에 들어온 직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직업이게요? U로 시작해. U. 유튜버. 영상 제작자. 이 영상 제작자가 얘네들 장래 희망에 들어와가지고 유튜버라는 애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걔네들은 교실에 학교에 오면 뭐해? 자. 왜 자? 밤새 그 엔진하면 또 찍고 이러거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교실에 왔는데? 종치기 전에 와서 누워서 자기 시작해. 여자애가 어차피 특이하다. 그리고 저걸 제가 걔 때문에 샀어요. 이거 어디 갔니? 뽀로로를 이거 걔 때문에 샀어. 여학생인데 내가 건드렸게요만. 괜히 건드렸다가 선생님 왜 만지세요? 이러면 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깨우고 이것도 한참을 틀어줘야 깨. 그래서 그 다음, 그건 내비둬야지. 그럴 때 자꾸 깨우려고 그러지 말자. 진지충도 문제지만, 자꾸 깨우려는 게 진지한 거야.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목적이, 선생님 때문에 자는 거 아니거든?
그럴 땐 속으로 노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 열받게 할 때도 제가 속으로 노래 불러.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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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지혜의 그 목소리 Whisper words of wisdom. 아, 나름 번역한 거예요. 제가 영어과거든. Whisper words of wisdom.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이걸 정말 열받을 때는 세 번까지 불러. 그러다가 그래도 안 잡아질 땐 어떻게 해야 돼? 앗! 사갈! 그러지, 도망도. 어, 엄마, 뭘 안 사왔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와, 침에 별거 없더라는 거지.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징글징글하게 싫은 그 사람에게 생각하면서. 한숨까지 쉬시네. 그분이 지랄할 때 넌 이걸 김치라고 담그냐? 한 번은 또 그런 거야. 김치가 입천장이 다 해지거든. 나이 드셔서 그 약 많이 먹으니까 입천장 해지고 저 연쇄적으로 막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며느리가 평생 김치 담아보질 않았는데 갑자기 김치 담으라고 59인데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명절 지나고 아들이 똑똑해야 돼. 가죠. 그 명절 끝난 다음날. 어머니, 제가 배추 사올 테니까 우리 김치 한번 담아볼까? 아, 이랬어. 네, 그때 당신이 며느리한테 김치 담으라는 얘기 했던 건 다 까먹었어. 그리고 김치 냉장고 가더니, 여기, 다 알아. 여기 김치 있네? 이거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치 얘기 안 해. 치매와 정식으로 싸우지 말자. 이제 3월부터 학교에 나가실 텐데 역시 교사의 필수 댄스가 있다.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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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이걸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이 녀석한테 야 그 다음 시간에 하는데 야 너도 참 고운하게 잘 자더라. 그랬더니 지도 씩 웃어. 밤에 바쁜가 보다. 중립적으로 표현한 거지. 아 네. 제가 아프리카 BJ거든요. 뭐니? BJ는 또 뭐니? DJ가 아니고 BJ는 또 뭘까? 그럼 VJ잖아, VJ. VJ가 BJ래. 근데 뭐 아프리카 방송에서 천둥 이내래? 오. 상당히. 이분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거야. 근데, 너 계정 좀 알려줘.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마인크래프트라고 굴럭쌓기 게임이에요. 근데 무려 추석 연휴에 17시간짜리 생방. 와. 아, 이분은 전문가시구나. 내가 감히 뭐라. 그런 애들은 학교 와서 자기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나라 아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이, 선생님은 뭘 다 아시나? 속으로 당신과 나의 삶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원인을 알았잖아. 얘가 마인크래프트에 폭 빠져 있구나. BJ 수준이구나. 그럼 그때 이제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 그럼 이 아이와 영어를 어떻게든 관계를 지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자, 뭐든지 답을 하시면 제가 애들 귀여운 손주 줄까?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게임. 정답. 제가 썼던 방법은 너는 앞으로 블럭을 이용해서 그 중학교 800단어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보내줬거든. 그랬더니 얘가 이거 좋아하려나 모르겠는데. 그집 남자애 아니야. 남자애면 뭘 좋아. 아이, 남자애는 에이, 핑크 남자 그래 여자죠. 여친 만나면 핑크포. 너 걔한테 800단어 리스트를 주고 너랑 나랑 프로젝트 하자. 내가 너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줄게. 선생님이 나름 그 파워 블로거다. 만들어서 올리면 단톡방에 8만 명이 있어요. 온라인 카페 2만 명이고 선생님 그럼 조회수 막 이렇게 걸리면 너 아프리카가 문제냐 지금? 막 펌프질 빡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인지 아세요? 제가 좀 바쁜데. 아, 야, 이거 참, 아이 대답도 참 낯설지? 아이 그래도 선생님 위해서 좀 해줘. 이게 그래서 이제 한 50개 정도 했나 봐.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근데 얘는 말씀드렸지만 시간, 애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다.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 시간표 보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 몇 교시 아 진지충 시간 2교시 5교시 7교시 잔다. 딱 그러고 잤는데요 뭐. 애한테 그러고서는 영어 시간에 잠을 안 자요. 그거 분명한 거야. 애들은 선택해서 잔다는 거지. 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스님 우리 아빠도 BJ 하셔요. 뭔데? 아빠가 택시 기사야. 근데 택시 안에다가 그걸 달았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아빠가 천재다. 그렇지. 아빠도 푼수띠는 푼수지. 아니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거 BJ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봤어요. 뭐? 아이와 소통하길 원하는구나. 그게 애가 영어 선생님은 너 영어 단어 그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그거 작품 만들면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북을 흘려라 둥둥둥둥 쳐주지. 아빠는 또 거기도 택시에서 막 이러지. 애는 어떻게 돼? 자존감이 빵빵해지는 거지. 아빠가 바보이면서 동시에 천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서 얻은 탄력을 가지고 정말로 공부하고 싶을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가요. 지금 애들이 배움이 더디다고 그럴 때 절대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 힘이 있어. 엄마가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한숨만 안 쉬면 돼. 애들은 엄마의 한숨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한숨 안 쉬어도 알아요. 엄마 심장 박동이 애한테 그대로 갑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엄마의 가장 큰 무기는 튼튼한 심장이에요. 여기 잠자는 사연이 이렇게 팡합니다. 무기력해서 자는 애는 한 번도 못 봤어. 눈 뜨고 자는 애들도 있어. 눈 뜨고 자는 애들 매너는 좋으셔가지고 눈 뜨고 아니 특수반 애가 38등인데 얘는 39등을 해. 아니는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정말 말하고 싶지. 향만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쟤보다도 성적이 안 나오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이값이 있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학년 말에 롤링페이퍼라고 애들 이제 마무리 지면서 야 서로 칭찬 한마디 써라. 내가 생활기록부에
적어줄게. 애들 정말 한 줄도 쓸 게 없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걷어서 이렇게 살짝 컨닝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애들 중에서 많은 애들이 야, 그 그룹 걸 그룹 그 당시에 걸 그룹이 어느 소녀시대 잘하시네. 치매 증상. 소녀시대 좀 착착 좋아해라 이런 거야. 야, 얘하고 소녀시대하고 무슨 관계야?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어, 그래? 그 들어봤어. 그 당시 조회수가 90만이야. 오! 근데 제가 이렇게 뭘 하나 봤어. 근데 직직. 디스크 나왔다고 직직이래. 직직은 뭐냐? 직접 찍은 거래. 자켓 물들어가지고 찍고.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또 댓글 달잖아. 그 소녀시대 그 회원이. 그러면 거기에 또 답글에 댓글 달아. 댓글 달고 보니까 새벽 한 서너 시쯤 주무시더라고. 거기서 제가 정말 후회한 게 내가 3월에 이 아이를 알았어야 돼. 3월에 이 아이를 알았으면 역시 내가 그냥 조회수 200만을 만들어준다. 그때 하루 1,000명이 들락날락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힘 좀 쓰면 3,000명은 된단 말이야. 그러면 4년제 대학 가요. 홍보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기로 해서 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한테 제가 야, 얘가 이렇단다. 수업시간마다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얘가 12월에 롤링페이퍼인데 두 달 뒤에 그 소녀시대 블로그를 접어버리더라고. 왜 접었을까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 블로그를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교사의 인정에, 선생님들의 인정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땡땡이 4교시에 학교 오시는 분, 그것도 천천히 오셔요. 서두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한다. 원인을 알아야지. 걔네 집에 갔어. 그래서 반지하더라고. 어두침침해. 좀 자자. 낮에 가서 2시간 수업비 있을 때 가가지고 같이 누워 있었어요. 한참을.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뭐 혼자 있냐? 네.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갔고, 고1 아이입니다. 나가고, 아빠는 사행성 도박 있죠? 왜 또 길가리에 두면 PC방도 아닌 것이 화투장 그려지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재범이야. 재범이 돼서 실형을 받고 청송교도소에 간 거야. 형은 군대 가고. 그러면 어떤 생각? 나 같으면 싹 불질러버리고 싶겠다. 안 그러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혼자 살아. 근데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오기로 했었는데 최근 두 달 잠수 탔대. 이런지. 같이 정말 신세 한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냐? 얘는 밝아요, 성격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거든. 그 4교시에 와도 걔를 따돌리는 애가 없어. 보통 4교시에 오면요, 애들이, 대학생이네. 비아냥거리거든요. 근데 걔는 워낙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갈 수가 없어. 갈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 다음에, 자퇴를 하려니 자퇴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계셔야 돼요. 케어해 줄 수 엄마가 있어야 얘가 공부를 하지. 자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도 안 되고. 야, 어떡하니?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네 우울을 돌봐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 지 본인이 그런 거예요. 저밖에 없네요. 그러구나. 어떡하니. 제가,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힘들 때 내 우울을 푼 방법을 알려줄게. 학교에서 버스 타면, 한 코스 타면 부정거장이 있는데 상봉역이 있어요. 상봉역. 오늘, 그, 오늘, 청량리에서 제가 올 때 거기 지나서 이렇게 왔어요. 아, 오늘 눈만 왔으면 정말 환상인데.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왔거든요. 집에 갈 때도 기차 타고. 우리나라 기차는 인심이 좋아서 그 안에서 술을 마셔도 돼. 몰래 감춰가지고 그렇게 쭉쭉 빨면 돼. 그래서 저는 기차가 좋아요. 상봉에서 전철을 타고 선생님이 깔판 하나 줄 테니까 저는 이 가방에 항상 깔판을 갖고 다녀요. 항상 가방에 365일 멍상의 자리. 이 깔판을 가지고 거기 가. 그럼 막걸리 두 통을 사는 거예요. 고일자리에. 걔네들이 막걸리 못 먹겠어요? 다 먹지? 막걸리 두 통을 사가지고 가서 깔판 깔고 마셔. 선생님이 보니까 한 통 반이 다 그 타이밍이야. 그만큼 딱 마시면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 그쪽에 움길산역 이쪽이 다 천혜의 그 대한민국 좀 대한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곳입니다. 정치가 아름다운 명치는 힐링의 힘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실컷 울어라. 그래서 애한테 근데 마치 그날 돈이 없어. 그 돈 2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 이거 가지고 막걸리 값에 보태라. 선생님, 저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떨까요? 안 돼. 모텔은 하룻밤에 4만 원이야. 당일치기로 갔다 와. 그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매력이 있는 게 준비할 게 없잖니. 그치? 당일치기로. 아, 선생님도 우울할 때 그렇게 해서 벗어났어. 그리고 막 화가 솟구쳐. 그러면 강가에 있는 돌멩이를 짱돌을 집어가지고 네 힘 닿는 데까지 던져. 화나는 일 한 가지 한 개씩. 선생님이 103개까지 던져봤다. 제가 생지부장 3년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공무상 병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만 원을 또 주려고 했더니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살짝살짝 용돈을 줬어. 그냥 주진 않고 뭐 해라. 아니면 얘가 수학여행 갔더니 너 네가 잘하는 게 뭐냐 할때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걸 자기가 잘한대.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애들한테 우리 반 장기 자랑은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다. 1등 2만 원 준다. 근데 얘는 진짜 바람을 타고 날아가래 이렇게. 오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용돈을 줬는데 그날은 내가 용돈을 거부한 거야. 괜찮아요 선생님. 즐거웠어요. 가정 방문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교시도 끝났습니다.